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이제 2급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이고요. 자, 관련된 자격증은요,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따로따로 다른 날에 응시해서 필기 시험에 합격이 된 사람에 한해서 이제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요. 필기 합격자가 실기까지 다 합격이 됐을 때, 그때 자격증이 이제 하나가 부여되는 시험입니다. 국가기술회계자격증이고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이요. 1급도 있고요. 2급도 있고요. 3급도 있는데, 이 모든 자격증은 학점 인정도 꽤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뭔가 점수로 환산해서 이제 점수로 채점해서 뭔가 이제 인정해주는 부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취득을 하고, 관련된 자격증은 필기가 합격된 사람이 실기 시험을 보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론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돼 있으면 실기 시험은 아예 응시할 수가 없게 되겠죠. 아무래도 필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됐을 때 실기 시험을 볼수 있으니까 자격이 부여되니까. 자, 본 자격증은 2023년도 버전입니다. 23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이고요. 자, 필기 공부가 끝나서 합격이 되신 분들이 실기를 듣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실기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두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더존 그룹이 만든 스마트 A 버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기 수업을 진행하니까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먼저 강의 들으시기 전에 점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뭐 스마트 A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거의 대부분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격증에 대한 이 수업을 진행하려면 실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 PC에 설치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기초정보 등록 간단하게 좀 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자, 프로그램은요. 상공인수 자격평가사업단 라이센스 코챔.net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가이드를 웹디스크 코챔.net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제 가이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을 조금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홈페이지에요. 들어가셔서 뭐 전체 자료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종목 속에 회계세무 카테고리 안으로 이제 커서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에 들어갔죠? 아래쪽에 뭐 공개형 올라져 있는데 그거 같이 연습해 볼 거고요. 자, 위에 보시면 관련 자료 안에 2023년도 버전 모의 문제와 프로그램을 어디에다가 업로드해 뒀는지 관련 사이트를 이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놨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용량이 뭐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는 방식으로. 왜 이렇게 클릭이 안 돼? 놀랬어. 자, 웹디스크 코챔.net으로 들어가시는데 웹디스크 접속하실 때 아이디는 코챔 찍으시고요. 패스워드는 111111 6개 입력하시면 돼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자료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웹하드를 열었고요. 저는 많이 들어가서 코챔 좀 하시고 111111 입력한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 하고 뭐좀 기다리고요. 요거 아니에요. 요건 2022년도 버전이라 여기 전산회계 운용사 이 문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실기 모의고사 카테고리 안에 넣어놨다고 써 있었으니까, 글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23년도 모의 문제와 프로그램. 자, 더블클릭 하시고, 요거는 프로그램이고, 밑에 있는 거는 공개형 문제. 근데 공개형 문제가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스마트 A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S 플러스라고 불러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고, 요 캠프는 다른 프로그램 버전이에요. 요는 캠프가 아니라 요 버전을 가지고 보는데, 이 안에 프로그램이 이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제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걸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다운을 받아놨어요. 제가 저 화면을 열어보시면,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다운받은 거 알지 풀면은 그 안에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건데 우리는 캠프 ERP를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 A, KCCI 2023년도 이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우시면 돼. 필요 없어. 우린 얘를 쓸 거니까. 자, 그럼 얘를 설치하는 방식 너무나 간단하죠? 더블 클릭을 해서 그냥 쭉쭉 설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넘어오죠?
자, 처음에 다운을 받고 설치할 때요, 동의합니다 누르셔야죠. 공짜로 쓰는 거니까. 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 다운 버튼 누르신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더존 비주얼 스마트 A, KCCI라고 하는 C 폴더 안으로 자동으로 설치된대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음. 자, 그리고 중간에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우편번호 DB를 포함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포함하지 말고 그냥 하셔도 돼요. 아니요. 하셔도 돼요. 아니요가 조금 더 빨라요. 네 하든 아니요 하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눌러놓고 설치 버튼 눌러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설치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여러분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드는 것까지가 지금부터는 자동이니까 그냥 걸어 놓으시고 잠깐 커피 마시고 돌아오시면 돼요. 자, 좀 기다려 볼게요, 저도. 이제 진행 중인 거 보이시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용량이 되게 크진 않은데 또 버전에 따라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쭉 설치가 돼서 이제 마지막에 다100% 완료가 되면 바탕화면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자동으로 여러분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니까 바탕화면 마지막으로 다 설치가 끝나고 났을 때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거의 다 끝나가죠. 끝났어. 자, 끝났고 마지막에 이제 완료 버튼 누르시고요. 자, 기다리고 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 하나 만들어지죠. US 플러스 실무 교육 프로그램. 자, 이게 스마트 A 버전 프로그램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열어보아요. 자, 이렇게 생겼죠. 이제 23년도 버전입니다. 뭐큰 차이는 없는데. 하여간. 자, 그러면 회사 코드를 조회하고 싶다. 그럴 땐 오른쪽에 F2 검색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회사를 조회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은 새로 깔았는데, 백데이터, 내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입력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는 한 번도 활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 시간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기초 정보들을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죠? 요걸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이제 화면을 가지고 교환을 좀 볼게요. 설치가 됐으면, 자, 운용사 2급 실기 시험에 몇 가지 특징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 실기 시험은요, 전체 100점 만점 점수 중에서 70점 이상일 때 이제 합격이 되는 시험이에요. 70점 이상. 근데 100점 만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운용사 2급이죠? 2급 실기. 2급은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원가 시스템, 원가 프로세스도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이 두 과목으로 출제가 돼요. 하나는 재무회계편, 두 번째는 원가회계편. 데이터가 아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가 3번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다. 그러면은 원가관리에게는 다른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요. 이유가 재무회계는 상기업 입장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의 회계 처리만 물어보고요. 원가회계는 제조업의 입장에서 원재료가 그리고 노무비가 나머지 경비들이 어떻게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가를 마감해서 제조원가 명세서까지 만드는 게 시험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려울 것 같죠? 제일 쉬워 이게. 배꼽 빠져, 배꼽 빠져.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도 다르지만 아예 활용하는 데이터가 아예 달라요. 분리해서 시험 보는 거야. 근데 그게 한 시간에 보는 거고요. 다시 그럼 재무회계 문제는 전체 점수가 몇 점이 몇 점이냐면 80점 배점이고 원가회계 문제는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20점 배점이에요. 재무회계는 네 가지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그냥 심플한 문제 4점 주고요. 전표 입력하는 문제 36점. 9문항. 그리고 결산을 수행하는 문제 7문항. 그리고 마지막에 장부를 줘야 하는 문제로 6문제. 얘는 12점. 점수를 좀 작게 주죠. 얘는 어차피 뭐 장부만 좋아하면 되니까 2점씩. 얘는 4점씩, 얘도 4점씩, 얘는 2점씩, 요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원가 계산에서 실무 프로그램에다가 뭔가 입력하는 문제가 원가 전체 문제가 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수행하게 되면 20점 만점, 요렇게 나와요. 여러분 70점 맞으려면 재무를 다 맞아도 돼요.
재물을 담았고 원가를 0점 맞아도 70이기는 해. 그런데 이 문제를 푸실 때 원가를 다 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청 쉬워요. 원가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잘 아울러서 70점 이상 합격 점수 맞추실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좀 다양하게 구분돼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한 문제씩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실기하실 때 재무에게는 상기업이야. 상품만 취급해. 꼭 운용사 3급하고 똑같아. 근데 원가로 들어가면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아예 바뀌는 거야. 회사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먼저요. 자, 70점 이상 맞춰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열어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연습을, 다양한 연습을 할수 있는 회사를 하나 등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등록을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관련된 다른 정보들도 넣어볼 거예요. 자, 여기서 회사 등록을, 요 회사를 하나 등록할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메뉴에서 여기 보면은 회사 등록이라고 있죠.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이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열려요. 자, 열어볼까요? 회사 등록을 한번 열어볼까요? 회사 등록, 짠. 요렇게 생긴 메뉴가 열릴 거예요. 자, 이게 회사 등록을 하는 일단 첫 번째 메뉴입니다. 먼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회사 코드는 101번부터 9999까지 마음껏 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3000번으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회사 이름은요, 왼쪽에 보시면 강서재화예요. 그리고 구분은 당연히 법인입니다. 우리는 법인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용할 거예요. 자, 우측으로 넘어가요. 자,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3기인데 올해가 23년도니까 22년도는 전년도 2기, 21년도는 1기,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법인번호는 왼쪽에 법인번호 알려준 걸 보고 입력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선생님, 그러면 회사 등록부터 하는 게 시험입니까? 물어보잖아. 자, 회사 등록은 여러분 시험 볼때 등록하지 않아요.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어. 건드릴 필요도 없어. 수정도 안 해. 근데 우리는 이걸 왜 넣냐? 우리가 실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안 하니까 입력 안 해버리면 또 그렇잖아.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 입력을 좀 하는 거지. 꼭 넣어야 되냐? 나는 넣기 싫다. 그러면은 회사 이름이랑 사업자 번호 요 정도까지 넣고서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그래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저기 대표자 명 있죠? 여기 사업자 등록 증상에. 입력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대표자 주민번호도 있으니까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잠깐만, 프로그램을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할게요. 회사 등록을 이렇게 올려서,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면 나중에 이제 어떤 회사 가더라도 활용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에다가 서대문구 성산로 408을 우편번호까지 넣어버리면 뭔가 나중에 반영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놓으시고 사업장 주소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서울시 서대문구죠. 그럼 서대문구 선택하시고 성산로 408하고 엔터를 치면 관련 주소가 뜨거든요. 이게 끝이죠. 그리고 적용하시면 얘가 서대문구 성산로니까 구청은 서대문구청, 관할 세무서는 서대문세무서 다 걸려요. 그게 지금 편해서 그걸 한번 등록해 보라고 하신 거고 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업종 코드가 여기 보면은 생략이야. 업종 코드 굳이 필요 없고 우리는 뭐 넣을 거냐면 우리는 어떤 회사냐 여기 옮길게요. 도매와 소매를 하는데 재화, 신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고 판대. 자 그럼 업태에다가 도매 및 소매업 넣어주시고요. 종목에다가 재화 정도 그리고 개업 연월일이 2021년도 3월 20일이야. 그러면은 설립과 개업이 같으니까 이 정도. 그리고 사실은 여기 우편번호 저기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 사항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입력하셔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시험 범위하고는 사실 시험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라고 제가 막 권하진 않아요. 근데 기존 정보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끝. 자, 그러면 이제 기본사항 다 넣었죠? 그럼 우리는 연습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 메뉴는요, 나가는 방식, 닫기 누르셔도 되고요, X 누르셔도 돼요. 자, 빠져나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이 회사 코드에서, 아까는 회사가 없었지만, 우리가 지금 바깥 메인 화면에서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회사 등록을 했던 걸 이제 불러오는 작업을 해봅시다. 우측 상단에 검색키 누르시면 이제 강서재와 줘야 되죠? 자,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간 거야. 잘하셨어. 끝. 자, 왼쪽에 메뉴가 4개가 있어요. 회계, 인사급여, 물류관리, 법인조정. 이렇게 4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제 이 메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습을 해볼 거고요. 지금은 회사 등록 하신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서. 시험은 재무회계 문제와 원가회계 문제. 문제가 두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재무회계는 상기업이고, 원가회계는 제조업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상기업은 주로 매입하는 게 상품밖에 없고, 주로 매출하는 게 상품 매출인데, 제조기업은 주로 매입하는 게 달라져. 매출도 달라져. 그러면 이 기업과 이 기업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다르겠죠? 자, 그것들을 세팅해 놓는 메뉴. 그걸 세팅해 놓는 메뉴가 이건 거예요. 환경 설정. 그럼 환경 설정에 회계 1 한번 클릭해 보세요. 회계 1 갖다 놓고서 클릭해 보시면, 기본 계정이요. 매출과 매출 채권, 매입과 매입 채무가 상품 매출이 주된 매출, 주된 외상 채권은 외상 매출금, 주된 매입은 상품, 주된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세팅돼 있거든. 환경이 이렇게 설정돼 있어. 이건 어느 기업이랑 맞는 환경일까요? 상기업이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재무회계 중심으로 상기업의 입장에서 할 거라서 재무회계는 이게 기본적인 계정이란 뜻이에요. 그냥 보시면 돼. 눈으로 싹 보고 그렇구나. 알겠어. 끝. 건드리시면 안 돼. 수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게 있구나. 아, 이 환경대로 뭔가 회계 처리가 되겠구나 정도예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일반 전표는 상관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있구나. 환경 설정은 그런 거구나. 오케이. 나가시면 돼. 건드리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메뉴들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보시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래처 등록부터 할 건데, 잠깐 메뉴를 좀 크게 보고, 몇 가지 조금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메뉴가 회계 툴, 인사급여 툴, 물류관리 툴, 법인조정 툴, 네 가지의 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운용사 2급 시험은요, 요거랑 요것만 쓰는 거예요. 우린 이걸 쓸 이유가 없고요. 요것도 안 써요. 메뉴는 있지만, 사용하진 않아요. 메뉴는 있지만, 절대 사용하진 않는다는 거. 자, 두 가지 메뉴만 쓴다. 그리고 회계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시험 볼때요 아래에 있는 것 중에 부가세 신고서만 열 분이지, 나머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 시험하고. 내 시험이랑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백업 데이터를 복구할 때이 메뉴는 쓰게 될 거야. 요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실기 데이터베이스를 좀 드릴 거야. DB를. 그럼 DB를, 백데이터를 여기다가 가져오는 작업은 복구야. 복구. 그건 여러분이 할 거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KIFRS로 조회하는 건 중요해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조회할 거고요. 자, 우측에 결산할 때 자동 결산은 이걸 가지고 쓸 거고, 장부 중에 시산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하여간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재무제표고요. 얘는 고정자산 등록 중요해요. 시험에 거의 대부분 한번 정도 나올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전표하고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나머지는 이제 장부 조회할 때 활용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 왼쪽에 이번 시간에 기초정보관리 활용하는 건데요. 기초정보관리 중에서 이미 회사 등록을 한번 봤죠? 환경 설정 봤죠? 근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기초정보관리는 거래처 등록이에요. 나머지는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볼 거예요. 굳이 뭐, 안 나오는 것까지 목숨 걸고 외우실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시험이잖아. 만약에 이게 실무 수업이면, 실무에서 현장에서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된다? 그럼 다 이해해야지. 다 해야죠, 다.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시험 목적상의 강의에 너무 실무적인 부분을 설명해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무에서 일하는데 시험도 봐. 그러면 좋겠지. 근데 대부분은 시험만 본다는 전제하에 자격증 강의를 이제 개강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이제 강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은 결과 너무 과한 설명은 이번 시간엔 제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접근해 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거래처 등록을 해볼 건데 거래처 등록은 시험에 나와요. 거래처를 등록하시죠.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거래처 등록 메뉴를 열어서 자, 거래처 등록은 여기 있죠. 탭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일반 거래처는 97999까지 써요. 금융기관은 그 다음 98000부터 99599까지가 금융기관이 쓰는 은행 있잖아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저는 국민은행 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행만 머릿속에 맴돌아.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카드는 뭐 BC카드냐, 국민카드냐, 신한카드냐, 뭐 삼성카드냐 이런 거. 자, 우리가 입력을 할때 일반으로 눌렀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거랑 금융기관 눌렀을 때랑 카드 눌렀을 때랑 자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거래처를 등록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씩 넣어볼게요. 얘는 왜 넣냐면, 여러분 이거는 넣어야 된다? 거래처가 없으면 입력을 못 해. 우리가 채권 채무나 예적금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처 입력을 안 하면 코드가 불러오지 않아서 단순하게 입력하는 연습을 하더라도 거래처는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넣어볼게요. 첫 번째 코드는 201번을 걸고, 회사 이름은 미래재화고요. 사업자 번호 보이죠? 10481-24017. 대표자 이름은 송중미. 여기다 구분이 매출이잖아? 그럼 얘는 매출 거래처란 뜻인 거야. 그럼 매출 걸어주셔야 돼. 시험 볼 땐. 그리고 우측으로 와서 업태는 도매. 종목은 자파. 주소는 생략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거래 시작일은 23년도 1월 1일부터래. 얘를 바꾸라고 할 때가 있고, 아무것도 관심 없으니까 바꾸지 마라고 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거래 시작일까지 수정하지는 않더라고요. 대충 요 정도까지만 입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202번 코드로 두 번째 거래처 가볼게요. 평택재화 10781-31220. 번호가 잘못 넣으면 빨간색으로 또 이상해서 봤더니 제가 입력을 틀렸어요. 10781-31220. 됐죠? 아, 손성구야? 이상하네, 그치, 이름이? 그 다음에 매입, 오른쪽, 제조, 예도, 재화 거래. 그리고 23년도 1월 1일. 됐어. 이렇게 해서 거래처 두개 넣고, 마지막 거래처. 203번. 산미가구 2178-15304. 한미자. 얘는 전체래요? 전체. 우측. 도매. 가구. 그리고 거래처 시작일은 2023년도 0101. 자, 여기까지. 일반 거래처 등록해 본 거예요. 이거 왜 거냐면 나중에 일반 점표, 이제 점표 입력할 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어느 거래처한테 받은 거고 결제한 거고 이런 거래처 관리할 때 코드별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코드별로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거래처들을 여러분이 활용하는 거예요. 문제 푸실 때. 자, 두 번째 이제 금융기관 좀 볼게요. 여러분 금융기관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980001부터 출발하잖아. 그러면 같은 메뉴지만 이제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은행은요.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거래처고요. 위에 은행 등록이라고 있잖아요. 그 은행 등록은 이 은행별로 코드를 따로 관리해서 그 은행 코드에 은행 코드. 국민은행은 몇번 코드를 쓰고 하나은행은 몇번 코드를 쓰고 그러면 나중에 어음을 주고받을 때도 그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은행 등록을 먼저 하고 등록하는 게 좋은데 그 은행 등록하는 게 이제 우측 상단에 기능 도움 안에 은행 등록이 있어. 숨어 있어. 거기 들어가서 먼저 100번 코드에다가 국민은행 하나 걸어주고, 200번 코드에다가 하나은행을 먼저 걸어주란 뜻이에요. 요거 여러분 시험에 나오나요? 물어보면, 은행 등록은 시험에 안 나와. 거래처를 그냥 등록하는, 은행은 미리 등록해놔요. 문제에서. 은행 등록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하나씩 넣어봅시다. 98001. 국민은행. 역삼 지점까지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계좌번호 12541-244-24781. 이렇게 넣는 게 여러분 시험인 거야.
자, 얘는 정기 예적금이 아니고 그냥 일반 예적금이래. 일반 예적금. 그럼 일반. 사용하니까 쓰시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흐름상. 여기서 우측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추가로 넣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마우스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탭키를 누르시거나. 자, 계좌번호는 입력이 됐고, 지금 얘는 국민은행이잖아요. 그럼 계좌 개설점에 누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했던 그 은행 코드를 코드별로 선택할 수 있게 떠요. 국민은행 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지점을 넣을 건데 지점이 아까 누구였냐면 역삼 지점이었죠, 이렇게. 자, 예금 종류는 입력하시는 거예요. 보통 예금. 보통이고요. 이자율은 3%고 계좌 개설 일자가 23년도 12월 1일이네. 여기다가. 23년도 12월 01. 해지는 아직 한적 없죠. 여기까지. 이거 하나 등록한 거예요. 그랬죠. 한번 더. 98002. 하나은행 254 3658. 아이고, 고고고고고. 36587. 다시 3512. 얘는 정기 예금이네요. 정기 예금. 그럼 좀 바뀌죠, 우측이? 자, 정기 예금 거시고 우측으로 와요. 계좌 개설점 하나은행이죠? 선택. 역삼 노년 지점. 그다음에 예금 종류는 정기 예금. 정기 예금. 그다음에 만기 수령일이 언제냐? 만기 수령일을 굳이 입력하라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입력할 수가 없어. 해지가 되는 게 이날인데 만기가 언제인지, 이날이 만기인지, 해지를 이때 할 건지 만기 수령일이 별도로 있지 않으면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만기 때 얼마를 받느냐도 몰라요. 모르면 패스. 이자율은 줬어요. 연 5%. 그러면 뭐를 넣냐? 마지막 개설일과 계좌 해지일자. 요건 있네. 자, 밑에 보니까 개설일이 언제죠? 2023년도 0201에서 23년도 0131. 요거는 주어졌죠? 그러니까 주어진 건 넣고요. 주어지지 않은 건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야. 얘는. 자, 이렇게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 끝.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이제 카드 거래처. 카드 거래처는 카드와 관련된 정보에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카드 넘버나 카드가 돈이 들어오는 카드인지 내가 물건을 살때 쓰는 카드냐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국민카드 코드는 99601 이름은 국민카드 자, 번호부터 넣어볼까요? 1111 다시 넣으시는 거야. 자동으로 이 사업자 번호가 아니면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카드 넘버는 입력을 하시고요. 자, 얘는 매입카드래. 매입카드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 같은 거죠. 물건 살때 긁는 카드. 매입카드. 자, 우측으로 넘어오시고, 카드 구분해 보시면, 회사 사업용 카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그게 이거야. 여기다가 놓으면, 아래쪽에, 너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카드, 무슨 카드니? 개인카드냐, 회사 카드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용 카드냐? 그러면 2번 걸어라. 얘는 2번이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용 카드로 분류되어 있다고 문제에서 제시해 줬으니까. 그럼 2번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회사 사업용으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결제가 언제가 되느냐. 한달 동안 쓰면 그 다음 달 25일에 결제가 되는 구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결제 계좌가 국민은행으로 결제가 된대. 그럼 FE 띄우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금융기관으로 국민은행 입력했던 거 있죠? 걔를 끌고 오는 거네요. 끌고 오네요. 자, 확인. 그다음에 사용 한도는 5억이래요. 자, 또 추가로 입력할 거 있는지 봅시다. 유효기간 있네. 자, 유효기간은 요 아래쪽에 2020년도 0210에서 2025년도 0209 이렇게 있네요. 그럼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입력이 끝났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야, 거래처 등록은.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99602. 여러분, 국민카드랑 국민카드사는, 국민카드사는 상대방 업체가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가면 카드 결제가 한달 단위로 카드사에 청구해가지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얘는 매출인 거죠. 그리고 가맹점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557211. 매출이죠.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서 입금 계좌가 어디로 들어가냐. 얘도 같은 국민이니까 국민은행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땐 3%만큼 수수료가 제하고 들어온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넣어야 될 거는 사업자 번호는 상관없고 계약 기간이
21년도 10월부터 언제까지 써 있네요. 그렇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계약 시작일 보이시죠? 이렇게 계약 시작일에다가 2021년도 10월 8일부터 2026년도 10월 7일까지 제가 이 계약 시작일과 계약 종료일 입력한 거예요. 알려져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옮겨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는 예를 할 수도 있고 예를 할 수도 있고 예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일반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는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뭐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잘하냐는 아니잖아. 넣으면 되니까. 정보만 넣으면 되니까. 자, 거래처 등록은 왜 중요하냐? 그럼 나중에 이 밑에 보면 우리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가지급금, 보증금 뭐 등등등등. 누구 건데? 누구 건데? 누구 건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건데? 가수금은 거래처가 없겠다. 원인 불명이니까. 그렇지만 또 갚을 걸 누구한테 줄 건데? 막 이런 거 있죠? 이때 거래처를 지금 입력한 거래처 코드로 끌고 올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을 반드시 이제 시험에서는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렵진 않은데도.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메뉴 중에 하나가 기초정보 등록하는 것 중에 이제 부서 등록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자, 이제 메뉴 한번 크게 열어볼게요. 부서 등록은 어디 가서 하시는 거냐면은 여기 가서 하는 거야. 물류관리에서. 여기 안 보이잖아. 여기 있어. 물류관리 부서 등록이 따로 있어. 여기에. 이제 물류를 관리하는 회사들은 특히나 이제 제조원가에서 상대방으로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입력 정도만 하는 거예요. 자, 부서 코드부터 넣어볼까요? 부서 코드는 10번이고요. 부서 명칭은 영업부고요. 지금 보세요. 부서죠. 그러면 작업장 아니잖아요. 부서. 그 다음에 제조 판관 중에 판관이죠. 부문은 공통으로 거래래. 끝. 할거 없어.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그냥. 왜 넣었는지는 이제 하나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 일단 쭉 한번 넣어보세요. 뭐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환장하겠다. 뭐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환장할 정도가 아니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걸 왜 넣냐면 여러분 이게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만 생각해봐. 부서가 막세개 부서가 있어. 근데 1월 한달 동안 복리후생비가 5천만 원이 나갔어.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부서별로 얼마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어. 그럼 여러분 복리후생비 회계 처리할 때 복리후생비를 5천만 원을 한 방에 입력하는 게 좋아요? 부서별로 쪼개서 얘는 영업부 거 구분하고 관리부 거, 구매부 거 구분해서 복리후생비를 입력하는 게더 얘를 가지고 뭔가 정보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질까요? 당연히 쪼개는 게 높죠. 그러니까 대부분 실무에서는요. 부서별로 복리후생비가 얼마가 발생됐는지, 접대비는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썼는지, 막 부서별로도 지네끼리 싸우고 장난 아니잖아. 드라마 보면 맨날 그릿거리 하잖아. 왜그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냥 회사에서 돈 주는 거 열심히 일하고 마음에 안 들면 관두면 되지. 회사에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회사에 돈 벌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은 그렇지 않나? 전사원이 되게 열심히 일해. 부서장들, 이사들이 장난 아니야. 근데 결국은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회장님의 딸내미지 뭐. 딸내미가 회사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상무가 됐어. 드라마. 그래서 다 잘라? 다 죽여 막. 뭐 하는 짓인지. 우리나라만 이래. 하여간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비용을 관리하고 어떤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뭐 매출을 일으키는지 막 이런 거. 그런 거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시험에 이거를 등록하는 건 나오지도 않고요. 이걸 가지고 입력할 때 얘를 구분하는 것도 하지는 않아요. 근데 프로세스의 구성상 중요하긴 한 거야. 이것도 나름의 ERP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품목이에요. 품목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해볼게요. 물류관리의 기초 등록에서 여기 아래. 품목 등록.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상기업의 입장인 재무회계니까 우리가 사고파는 거는 상품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체를 누르고 입력하면 상품을 계속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상품으로 들어와 버리면 다 상품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상품을 또 걸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까 상품으로 들어와서 입력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는 하겠네. 그쵸? 그럼 상품으로 들어와서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니야. 우리는 신발을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니까
신발의 이름, 신발 하나하나가 각각의 상품이겠지. 첫 번째, 101번 코드로 되어 있는 상품은 여성 구두래. 규격은 50120이고 분류는 따로 안 하지만 이 기준 단위가 EA래요. 그럼 EA를 쓰시면 돼, 여기다가. 영문으로. 대문자로 쓰래. 대문자로. 이렇게. 끝.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202번으로 등록할 상품의 이름은 남성 구두고, 남성 구두는 6017 넘버를 가지고 있고, 똑같아요. EA. 왜 박스로 수량을 단위를 계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기준 단위가 한 개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올려야 되겠다. 올리고요. 한번 더. 자, 305번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의 이름은 슬리퍼래. 해놓고, 여기서 영문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상품을 등록하는 이유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상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냥 상품이 아니라 여성 구두가 몇개 들어왔는데 얼마짜리가, 남성 구두는 얼마, 각각 가는 거야. 품목별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품목별로 회계 처리를 다 나눠서 입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진짜 진짜 중요해요. 요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는 이유가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에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환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 품목들이 여성 구두, 남성 구두, 슬리퍼가 전년도에 넘어온 수량과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등록하는 거야. 이 초기 6월이라는 말을 초기를 바꾸면 기초자다. 전년도 기말이 이번 연도 기초가 됐는데 그게 몇 개가 얼마씩이 넘어왔는지를 등록하는 것도 동시에 이 물류 관리에서 해요. 여러분 봐요. 물류 관리에서 품목 등록이 돼야지 초기 6월도 할수 있겠죠. 자, 상품을 거시고요. 여기서 첫 번째 여성 구두 한번 조회해볼까? 이제 더블 클릭하면 조회 되죠. 여성 구두 선택하시고, 여성 구두는 규격과 단위를 입력한 걸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몇 개가 넘어왔냐면 50개가 넘어왔고, 단가가 20만 원이었대.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었던 거지. 오른쪽에 창고까지는 안 넣어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두 번째는 자산의 명칭이 남성 구두고, 품목은 60개고, 단가는 21만 원짜리. 요렇게. 자, 세 번째. 상품 세 번째 자산의 명칭은 슬리퍼고, 슬리퍼는 148개 넘어왔고, 하나당 5만 원짜리, 740만 원이네. 자, 여기까지 하면 현재 전년도의 상품은 얼마가 기말 재고 자산이고 이번 연도의 기초는 얼마냐, 결국 이거네요. 근데 봐요, 금액은 얘인데요, 수량이 258개고요. 그 258개의 수량에 해당되는 품목 자체가 다 다르죠. 얘는 50개, 얘는 60개, 얘는 148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거를 관리하지 않고 그냥 3천만 원으로 막 붕괴 던져? 안 돼, 안 돼. 이게 상품이라고는 부르지만 상품의 계정 과목 안에 다양한 품목이 있잖아. 사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상품의 금액보다 얘가 중요하죠. 얘가 더해지면 그냥 상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품목에 대한 등록하는 것은 언제나 아주 아주 중요한 등록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초 정보 등록을 한 거고요. 물류 관리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메뉴 중에 하나가 품목 등록이고, 부서 등록이고, 자, 회계 모듈에서는 회사 등록은 뭐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거래처 등록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부터 기초 정보 등록, 아주 간단한 기초 과정을 같이 한번 학습을 한 거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지금 우리가 강서재화로 회사를 설정해서 등록을 했으니까 강서재화로 다시 한번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연습하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